후라이팬 없이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고소하니 정말 맛있네요. 먼저 끓는 물에 파스타면을 넣어주세요. 저는 보통 8분 정도 삶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다 삶았으면 면은 건져놓고요.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접시에 올리브유 3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노른자를 하나 까서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도 조금 넣어주세요. 소금은 두 꼬집 정도 넣었어요. 좀 싱거우면 한 꼬집 더 넣으세요. 그리고 파마산 치즈 가루를 넉넉히 넣어주세요. 원래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넣어야 하는데 그건 마트에 잘 안 팔아서 파마산 치즈 가루를 넣었어요. 잘 섞었으면 삶아놓은 면을 넣어주세요. 면수도 두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너무 뻑뻑하면 한 스푼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체다치즈도 한 장 깔고 파슬리도 넣습니다. 또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후추는 넉넉히 넣어주세요. 이제 잘 비벼주시면 정말 맛있고 간단한 파스타 완성입니다. 정말 만들기 너무 쉽네요. 한 입하면 우와 진짜 맥주 한 잔 땡깁니다. 진짜 맛있어요. 만들기도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양파 하나 잘라주시고요. 팬에 기름 두르고 양파 먼저 볶아주시면 됩니다. 좀 볶아졌으면 다진 소고기 한 팩 넣어주세요. 300g이네요. 양파랑 잘 볶아주시다가 토마토 소스 한 컵 넣고 볶아주세요. 타코 시즈닝은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많이 넣으면 완전 멕시코 맛입니다. 다 볶았으면 한쪽으로 치워놓고 또띠아 뒤집어가며 구워주세요. 또띠아는 구울수록 파삭해지니까 조절해서 구워주세요. 이제 또띠아 깔아주시고요. 볶은 소고기와 양파를 잘 올려주세요. 그리고 상추도 한 장 올려줍니다. 토마토도 잘게 잘라서 올리고요. 이제 치즈 한 장 올리고 칠리소스도 뿌려주세요. 잘 말아주시면 끝입니다. 닭강정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기고 맛도 비슷한데 사실 닭은 아니고 팽이버섯으로 만든 닭강정입니다. 팽이버섯 밑둥을 자르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월남쌈 한 장을 깔고 팽이버섯을 올려서 돌돌 말아주세요. 저는 네모난 월남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3등분 해주시면 돼요. 진짜 가성비 대단하네요. 그리고 전분을 묻혀주세요. 꼼꼼히 묻혀야 나중에 터지지 않아요. 이제 팬에 기름을 넉넉히 넣고 전분 묻힌 팽이버섯을 튀기듯이 익혀주시면 돼요.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튀겨주세요. 양념장은 간장 4스푼, 물 1스푼, 설탕 2스푼, 맛술 1스푼, 그리고 칼칼하니 고춧가루도 1스푼 넣고요. 마늘도 1스푼 넣습니다.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튀겨졌으면 양념장은 꼼꼼하게 부어주고요. 잘 섞어주시면 끝입니다. SNS를 보다가 피자쿤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만들기가 너무 간단해서 좋아요. 또띠아를 우선 칼이나 가위로 4등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또띠아를 콘처럼 말아서 이쑤시개로 고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다이소에서 조금 긴 이쑤시개를 하나 사서 고정하니까 짧은 이쑤시개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제 또띠아에 넣을 야채랑 햄을 잘라주시면 돼요. 양파는 반 개를 썼어요. 당근은 3분의 1개를 사용했는데 반에 반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시금치도 조금 잘라서 넣었고요. 스팸은 조금 넣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죠. 비엔나 소세지도 냉장고에 있길래 넣었어요. 이제 토마토 소스를 크게 4스푼 정도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파질가루도 좀 넣으면 훨씬 맛있어요. 이제 잘 섞어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좀 큰 그릇을 사용하려고요. 이제 또띠아에 잘 담아주시고요. 모짜렐라 치즈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구워주시면 돼요. 저는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웠어요. 이제 고정했던 이쑤시개는 빼주시고요. 따뜻할 때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오이로 상큼하게 꼬막김밥을 만들었어요. 먼저 오이 하나를 데쳐주세요. 오이가 살짝 잠길 때까지 물을 부어주시고요. 소금 2스푼, 설탕 2스푼, 식초 2스푼 넣고 10분만 절여주세요. 참치는 기름을 쫙 뺀 다음 마요네즈 2스푼 넣고 섞어주세요. 팥 한 공기를 볼에 넣어주시고요. 소금 두 꼬집이랑 식초 조금, 참기름, 통깨 넣고 잘 섞어주세요. 김은 먹기 좋게 3등분 해주시면 좋아요. 절여놓은 오이는 꽉 짜주세요. 수분이 많이 남아있으면 김밥이 축축해지더라고요. 이제 김 한 장 깔아주시고요. 밥 한 숟갈 올려서 펴주세요. 참치도 올려주고요. 오이도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김밥이 너무 커지니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제 끝입니다. 참기름도 좀 발라주시고요. 통깨 뿌려서 먹으면 고소하고 상큼하니 정말 맛있어요. 아이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소풍을 가게 되어 유튜브 보고 도시락을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식빵으로 햄치즈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식빵을 편 다음 치즈랑 햄만 넣어서 말아주면 끝이더라고요. 간단한데 맛도 있어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간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락에는 잘라서 넣었어요. 그리고 햄버거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와이프가 진짜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만들 때 조금 복잡해 보였는데 한두 개 만드니 이것도 간단한 게 도시락으로 만들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치즈랑 햄 그리고 상추를 소세지에 끼울 때 잘 안 들어가니 최대한 작게 잘라주세요. 작게 잘라야 한 입에 넣기도 좋더라고요. 나중에 케찹을 뿌릴 거니 밥에 따로 양념은 안 해도 돼요. 다음엔 상큼하게 피클이나
단무지를 작게 잘라서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만들고 보니 생각보다 모양이 예쁜 것 같아요. 손재주 있는 분은 훨씬 더 잘 만드실 것 같네요. 케찹 말고 다른 소스 넣어도 맛있겠어요. 완성입니다. 오이와 크래미로 간단하게 간식을 만들었어요. 오이 두 개를 깨끗이 씹고 겉에 까만 부분만 제거해주세요. 칼로 잘라도 되고 채쳐주셔도 돼요. 다 됐으면 소금으로 10분만 절여주세요. 크래미는 두덩이 사용했어요. 잘게 뜯어주시면 돼요. 절여놓은 오이는 물기를 쫙 짜주세요. 볼에 오이와 크래미를 담아주세요. 마요네즈는 5스푼 넣어주세요. 머스타드는 1스푼만 넣고요. 설탕도 1스푼 넣어주세요. 후추도 넣어주세요. 통깨도 넣고요. 이제 잘 섞어주시면 끝입니다. 저는 살짝 구운 식빵 위에 올려서 먹는데 김밥에 넣어도 되고 크래커 위에 올려 먹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잘 먹어서 좋습니다. SNS에서 맛있어 보이는 비빔국수 레시피가 있어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네요. 먼저 애호박 하나를 채쳐주세요. 양파도 하나 잘라주시고요. 양파 먼저 볶아주세요. 애호박도 볶아주세요. 소금은 2꼬집 넣습니다. 양파는 투명해지고 애호박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끓는 물에 소면 삶아주세요. 양념장은 간장 2스푼, 간마늘 1스푼, 설탕 1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참기름 1스푼. 잘 섞어줍니다. 이제 소면 위에 볶아놓은 애호박이랑 양파 올려주세요. 양념장도 넣어주시고요. 계란 노른자도 올려주세요. 통깨도 넉넉히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김가루도 넣습니다. 잘 비벼주시면 끝입니다. 토마토로 건강한 스프를 만들어봤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를 먼저 잘게 잘라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양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잘 익은 토마토는 3개를 썼어요. 꼭지는 따주시고요. 나중에 껍질 벗기기 귀찮으니 크게 크게 잘라주세요. 토마토도 살짝 볶아주세요. 소금 1꼬집 넣어주시고요. 물도 100ml만 넣어주세요. 뚜껑 덮고 중불로 5분만 익혀주세요. 애호박은 3분의 1 덩이만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양송이 버섯도 3개만 잘랐어요. 토마토 껍질은 벗겨서 빼주세요. 잘라놓은 야채 넣고 같이 익혀주세요. 다시 뚜껑 덮고 5분만 익혀주세요. 참치 액젓 1스푼 넣고 바질가루도 넉넉히 넣어주세요. 이제 완성입니다. 따뜻할 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간단히 치즈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대파를 조금 잘라주세요. 대파는 꼭 있어야 해요. 나머지는 집에 있는 야채들 다 잘라주시면 돼요. 이쁘게 자를 필요도 없어요. 혹시 아이가 야채를 잘 안 먹으면 최대한 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팬에 파기름을 만들어주세요. 잘라놓은 거 다 넣고 볶아주세요. 소금은 1꼬집만 넣습니다. 찬밥 1주걱 넣어주세요. 참치 액젓도 1스푼 넣습니다. 저는 간장보다는 액젓을 넣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도 액젓 넣었을 때 훨씬 잘 먹더라고요. 계란도 한알 까서 넣어주세요. 이제 완성입니다. 치즈 한 장 올려줍니다. 치즈 좋아하면 한 장 더 올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돌려주세요. 고소하게 참기름을 조금 넣습니다. 파슬리도 넣고요. 고소하니 정말 맛있네요. 오늘도 함께 해결했습니다. 새해 우리 가족 떡국 간단히 만들어줬어요. 먼저 사골 국물 한 봉지 넣어주세요. 물은 1000ml 넣어주면 딱 비율 좋은 것 같아요. 꽁꽁 언 만두는 바로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떡국에 계란 푸는 걸 싫어해서 귀찮아도 계란 지단은 만들어요. 두 개 정도 까서 만들어주세요. 잘 식혀놓습니다. 국물이 끓으면 떡 넣어주세요. 떡은 5줌 넣습니다. 다른 국간장 1스푼 넣어주세요. 참치 액젓도 1스푼 넣습니다. 방금 산 떡이라서 3분만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참기름 1스푼 넣어주세요. 후추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계란지단 썰어서 올려주세요. 조미김도 조금 넣어주면 끝입니다. 따뜻하니 정말 맛있네요. 역시 떡국은 무조건 맛있어요. 우리 가족도 정말 잘 먹네요. 모두 새해 떡국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